3년의 요구한 역사와 더불어 민족의 넋이 태동하고 인민의 슬기와 정기가 흘러넘치는 저국 강산. 우리 저국이야말로 만리역의 해외 동포들의 운명과 미래까지도 다 맡아 안았고 키워주는 진정한 어머니 품,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품입니다. 바다에 흘러드는 시냇물의 흐름처럼 애국 충정의 한마음을 아는 해외 동포들이 대륙과 대양을 넘어 저국의 품 김정일 장군님의 품을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온 동포들을 만날 때가 제일 반갑고 기쁘다고 하시며 한 품에 따뜻이 안아주시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님. 믿음과 사랑의 철학으로 동지를 얻으시고 애국의 대우를 꾸려나가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저국을 방문한 동포 일꾼들을 위하여 그처럼 바쁘신 시간을 내시어 주체적 해외교포운동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 계십니다. 위대한 향도의 빛발 아래 세계 해외교포운동의 번복이로 높이 솟아 빛나는 청년. 동포들의 민족적 전엄을 굳건히 지키며 애국의 궤도를 따라 힘차게 나아가고 있는 청년의 모습은 저국과 민족의 자랑으로 되고 있습니다. 세대를 아끼고 높이 내세워주시는 김정일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운정을 청년중앙 한덕수 의장은 가슴 뜨겁게 느끼며 인생의 황혼기에도 애국의 꽃을 계속 피워가고 있습니다. 의장은 청년 조직자의 한 사람이고 청년의 주체 사상 체계를 세우는 데서 공로가 있는 제1조선인 운동의 원로라고 하시며 저국과 민족 앞에 높이 내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 저국을 방문하여 어버이 수령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싶어하는 그의 소원을 풀어주시려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취해주신 조치에 의하여 한 의장은 일본 당국의 방위 책동으로 20년 동안이나 이루지 못했던 필생의 숙원을 푸는 영광의 시각을 맞이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지난날 저국이 없던 탓에 서름의 눈물만 고이던 그의 가슴에 금빛으로 빛나는 영웅 메달을 거듭 안겨주시어 그의 업적을 빛내어 주시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을 세심히 보살펴 주시며 해마다 저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휴식하도록 하시었으니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은 구순에 가까운 의장에게 두 번 다시 대지를 활보할 수 있게 한 생애 원천이었습니다. 진정 위대한 장군님은 해외전사들의 삶의 은인이시고 애국의 스승이시며 그들의 이름을 저국과 민족의 추억 속에 길이 새겨주시는 인생의 운명이십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애국을 낳고 혁명가를 키우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적 동지애와 승관의리는 청년중앙 이진규 제1부의장의 가슴속에도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제1조선인운동의 매실이 매단계마다 청년사업과 관련한 어버이 수령님의 강령적 교실을 받도록 해주시고 걸음걸음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 제국과 청년을 위한 애국의 한 길에서 영원한 동지로 살아갈 신념을 안겨주신 장군님의 한없는 사랑. 혁명의 한 길을 함께 걸으며 우리는 노래 부르네. 기종의 장군님 뜻이 어리 동지의 시작된 주체혁명 위업을 동지애의 역사로 빛내어 가시는 위대한 김종일 장군님의 위인상, 거룩한 영도 풍모에 매혹된 리진규 제1부의장은 격정을 터치었습니다. 21세기는 김종일 세기로 빛날 것입니다. 장군님께서는 뜨거운 은정으로 청년 리계백 부의장도 각별히 위해 주시고 내세워 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간적으로 우정부터 나누자 하시며 서툴하게 대해주시었으니 그 인품에 어찌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어제는 저국에 부르시어 치료를 받도록 해주시더니 오늘은 또 뜻깊은 시간을 함께 보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인정의 새에는 정녕 끝이 없습니다. 어간부들이 건강하여 오래 앉아 있어야 정년이 끄떡없고 애국의 대도 믿음직하게 키워낼 수 있다고 하시는 장군님의 각별한 보살피심이 있었기에 부의장은 말년에도 조선사회민주당 위원장의 중책을 지니고 저국을 위해 계속 헌신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애국을 제일 가는 제부로 여기고 한 생을 참되게 살아온 동포상공인 부부를 어버이 수령님을 모신 영광의 자리에 내세워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후세에 길이 빛나도록 해주시니 진정 장군님의 고귀한 의리는 인생의 영원한 생명력입니다. 어려운 환경과 조건에서도 문필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려온 제1조선문화기예술가동맹위원장의 창작성과도 높이 평가해 주시고 영광의 자리에 내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호남기 작품집을 출판하여 후세에 길이 전하게 해주시었습니다. 넘넘고 빛나는 저국이 있기에 지난날 멸시 속에 살아오던 해외 동포들이 오늘은 나라의 정사를 논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의 방해 책동을 물리치고 특별비행기까지 띄워 제1동포 대의원들을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제1동포 대의원들이 최고인민회의에 참가한 것은 큰 승리라고 청년과 같은 해외동포 조직은 세상에 없다고 하시었습니다. 옛날 이옥당에서 민족적 열심만을 받으며 살아온 제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노력 영웅으로 자라나게 되었다고 토론하는 제1본 조선민주여성동맹위원장 박정현 대의원도 어버이 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끼고 내세워주시던 청년의 믿어온 여성일꾼이었습니다. 국을 방문하였던 박정현 위원장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몸소 조의식장에 나오시어 그의 고귀한 한 생을 추억하시며 생의 마무리를 잘하고 간 혁명가라고 높이 평가해 주시었습니다. 살아서는 물론 죽어서도 영생의 값높은 삶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순관 도덕의리 앞에 해외 동포들은 생애 끝까지 장군님을 받들어 충의 재심을 다할 굳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한때 반공의 길에 섰던 최덕신 선생도 어버이 수령님의 품, 위대한 장군님의 품에 안겨 삶의 좌표를 바꾸고 인생의 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민족의 하늘님이신 위대한 수령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종일 장군님의 위인상을 접하면 접할수록 그 위대함에 참탄을 금치 못하게 된 최독신 선생이었습니다. 무조건이 된 줄로만 알았던 선친을 애국지사로 영생의 성지에 내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운청에 선생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미스러운 과거를 탓할 대신 크나큰 사랑을 부으시어 해외 망명객의 소름으로 얼룩진 마음을 깨끗이 정화시켜주시는 위대한 장군님. 만고의 위인 위대한 영도자를 모신 배달민족의 전도는 창창할 것이라며 그는 김종일 장군님 만세를 높이 외쳤습니다. 조선의 하늘님이신 김종일 영수님을 잘 받들어 모셔야 한다고 한 그의 유언을 지켜 가족들은 장군님 영도 따라 민족 탄압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한몸 바쳐가고 있습니다. 국제태권도연맹 재홍이 정제도 어버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인생 전환의 세기를 찾았습니다. 조국의 얼짱마다 그들 부부를 반갑게 맞아주시며 여생을 애국으로 빛내어주시는 위대한 그 사랑은 태권도 전당과 더불어 길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진정 위대한 장군님은 해외 동포들을 크나큰 믿음과 넓고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어 감격에 울게 하고 애국에 살게 하는 민족과 운명의 구세주이십니다. 실향민의 소름을 안고 해외에서 음악활동을 하던 윤희상 선생도 어버이 소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품이 있어 새 삶의 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그를 민족의 재능 있는 작곡가로 어버이 수령님 앞에 내세워주시고 곡상마다의 민족 대탄압의 열망이 세차게 고동치게 하여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그 사랑에 떠받들려 윤희상 음악당에서는 오늘도 민족 통일의 메아리가 힘있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해양 건너 모나먼 이국 땅 카나다에 사는 전충님 전순영 동포 부부를 어버이 수령님 앞에 내세워주시어 그들의 애국 충정이 감높이 빛나게 하여 주신 분도 위대한 장군님이십니다. 해외교포운동에 전심전력을 다해가는 이들의 애국심을 높이 평가하시며 장군님께서는 귀중한 보약까지 안겨주시었으니 세월이 흐를수록 더더욱 뜨거워지는 그 사랑에 동포는 감사의 정 금치 못했습니다. 온 결의를 사랑과 믿음으로 품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그가 누구이건 한없이 넓은 품에 안아주십니다. 만시름을 다 잊고 온 넋을 위대한 품에 맡기는 행복한 이 순간
동포들은 장군님의 뜨거운 손길을 통해 가슴속 깊이에 흘러드는 거룩한 스승의 정, 따뜻한 동포의 정을 절감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사랑은 그대로 삶의 활력이 되어 제 러시아 동포들도 애국 사업에 전심전력하도록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음속엔 민족을 안고 살라고 국제고려인 통일연합대위원장에게 보내주신 저선호세는 위대한 장군님의 애족 애민의 정 뜨겁게 어려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배려로 안동수 영웅의 부인 정일심 동포도 어버이 소령님을 배웁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 영광과 행운은 영웅과 유가족들의 사행을 어버이 소령님의 순간 추억 속에 빛나도록 하여주시고 온 결의가 다 알도록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는 사랑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으니 위대한 영도자의 순관 인덕에 매혹되어 정일심 동포는 장군님을 마음의 기둥으로 굳게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을 몸 가까이 모신 영광만도 분에 넘치는데 저국을 방문한 동포들에게 일일이 생일상까지 안겨주시고 크나큰 사랑으로 축복해주시는 장군님의 뜨거운 인정미에 동포들은 감사의 눈물을 금치 못했습니다. 진정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품은 해외 동포들 모두가 안겨 사는 위대한 사랑의 봄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영원한 통행자들 가운데는 정년중앙의 호정만 책임 부의장도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상교양사업과 동포단합사업을 비롯한 애국사업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며 걸음걸음 이끌어주시었습니다. 때로는 현지지도의 길에도 그와 함께 계시며 저국관을 넓혀주시고 때로는 공연도 같이 모아주시며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스승의 손길을 두고 책임부의장은 넓으나 넓은 이 천하에서 제일 매혹된 위인이 오직 한 분 계시니 그분은 바로 김정일 장군님이시라고 긍지 높이 말했습니다. 향도에 빛발을 안고 오늘도 그는 제1조선인 운동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용도를 앞장에서 실현해 나가는 애국의 기수로 동포군중과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 참다운 중복으로 보람찬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군님의 현명한 용도와 뜨거운 사랑, 동포들을 사회주의 조국을 위한 순관 위협 애국과 수행회로 힘있게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조국과 멀리 떨어져 오로지 애국 사업에 헌신하고 있는 해외 동포들을 끝없이 아끼고 믿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 일꾼들이야말로 본이냐 애국이냐는 두 길 중에서 애국의 길을 택한 사람들이라고
일본과 같이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황금만능의 사회에서 청년일꾼들처럼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의 인생관과 생활 신조를 높이 평가하시었습니다. 민족의 존엄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애국 사업인데 과분한 치아만을 주시니 그 사랑엔 정말 끝이 없습니다. 신으로 여투를 타고 사나운 풍랑을 헤쳐오면서도 눈물을 몰랐던 동포 청년이 어버이의 품에 안겨 격정에 북받쳐 말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님은 해외 동포들의 운명의 태양이시고 우리 민족의 정치적 수령이십니다. 동포들의 삶을 활짝 꽃피워 저국과 민족의 자랑으로 높이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의 햇빛은 지난날 전대환 열시의 채찍만이 휘감기던 동포들의 가슴에 눈부신 빛발을 안겨주고 천만의 애국대호를 차려워주는 빛나는 삶의 광원입니다. 애국의 궤도에서 청년의 마음을 다 바쳐가고 있는 청년 상공인들, 그들이야말로 진짜 애국자들이라고 하시며 애국기업의 주력군으로 영원한 통행자로 굳게 믿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대같은 운정은 제1조선인 운동사의 빛나는 장으로 끝없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해외 동포들이 저국에 귀중한 선물 공장들이 조업하였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며 동포 상공인들의 애국심이 은을 내도록 현명하게 이끌어 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제1동포 상공인들의 애국 충정에 대하여 언제나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하시며 그들은 일시적인 동반자가 아니라 우리 혁명의 영원한 통행자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상택 회장의 가슴에 애국은 돈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고귀한 참뜻을 안겨주시면서 앞으로 자신과 함께 몇십 년은 더 일하자고 크나큰 믿음을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 속에 모란 봉기 슬개 웅장하게 일떠선 현대적 거리가 그의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바치는 충성보다 받아하는 사랑이 너무도 아름차 황송한 마음 금할 길 없건만 회장 부부에게 뜨거운 운정 거듭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를 모신 저국이 있어 인간이 귀중함을 피부로 절감한 김만효 선생도 애국적인 의사로 상공인으로 저국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국의 수도에 풍치스려한 곳에 높이 솟은 병원에 그의 이름을 새겨주게 하시고 저국에 바친 애국적 공로를 희아리시어 충성비까지 세워주게 하신 위대한 장군님. 김만효 선생의 서행을 그토록 높이 평가해 주시며 각별히 보살펴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끝없는 사랑과 운정은 그대로 애국에 대해 충성의 대를 튼튼히 이어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애국으로 살고 애국으로 빛내이도록 보살펴 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년의 박희독 상공인은 아내 길종자와 함께 어려운 자본주의 환경에서 온갖 수모와 고생을 타격꾸며 모은 재력을 자국과 인민을 위해 아낌없이 바치고 있는 혁명적인 상공인이라고 높이 평가하시며 그에게 최상의 영광과 행복을 안겨주시었습니다. 그는 오늘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빛내어주신 혁명과 애국자의 값높은 용애를 안고 나라의 경제건설에 적극 기여함으로써 장군님의 각별한 믿음 속에 삶의 영광을 누려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년의 김인곤 상공인은 사회주의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사업에 많은 기여를 한 애국자라고 하시며 어버이 수령님 앞에 내세워주시고 그에게 혁명적인 상공인, 저력 있는 상공인이라는 값높은 칭호를 안겨주시었습니다. 그는 중경을 앓고 있으면서도 변함없이 조국의 경제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귀중한 보약도 보내주시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의 한 생을 빛내어주신 뜨거운 그 사랑. 애국을 인간의 제일가는 제부로 보시며 동포상공인들을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에는 끝이 없어 거리를 달리는 버스에도 상공인의 이름이 새겨져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조국의 융성본영을 위하여 동포 상공인들이 지성 담아 마련한 선물들을 보아주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상공인들은 어려운 조건에서 기업 활동을 벌려 조국에 이바지하고 있는 진짜 애국자들이라고 높이 평가해 주시었습니다. 하나하나의 정성품마다에 깃들어 있는 그 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는 상공인들이 조국에 바치는 설비나 선물 공장보다 조국을 사랑하는 그들의 애국의 마음을 더욱 귀중히 여긴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토록 우러르는 두 분의 위대한 수령을 모으신 민족적 긍지를 안고 순금 조각에 위인의 영상을 정중히 모으신 청년 지바현의 길린 모동포가 올린 금가위를 보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의 서원대로 주체사상탑과 개선문 제막 테이프를 그 가위로 끊도록 해주시었습니다. 상공인들의 애국 충정을 세대와 세대를 이어 길이 전해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는 믿음과 사랑으로 조국 땅위에는 수많은 애국 공장 기업소들이 일떠서 그들의 지성을 빛내어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 건설에 헌신한 청년 상공인들에게는 높은 명예와 영광을 다 안겨주어도 아까울 것이 없다고 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거리와 병원 공장들에 털도록 하시어 상공인들의 애국 활동을 역사에 길이 전하게 하시었습니다. 그 위대한 품속에서 자기 재산의 전부를 나라에 바치고 떠나간 조용학 동포도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산천은 변하여도 애국의 충성비들은 역사의 증견자로 동포 상공인들에게 돌려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을 길이 전해갈 것입니다.
해외동포들의 함생을 빛내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은 정녕 우리 모두의 영원한 삶의 태양이시며 행복의 상징이십니다. 동포 상공인들의 요구와 의사에 맞게 적극 추진시키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용도로 하여 나라의 합영공업은 더욱 강화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동포들의 애국적 열의를 활짝 꽃피워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에 받들려 저국 땅 이르는 것마다의 합영공장들이 일떠서 조국 건설과 인민 생활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버이 서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모신 총련합영제품전시회장은 그대로 동포 상공인들의 애국의 축도였습니다. 장군님께서 숨은 영웅으로 내세워주신 여성군 상공인 합영을 해도 저국의 원료를 가지고 하고 생산을 해도 저국의 경제건설과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려는 그의 노력을 높이 치하해주시는 장군님의 사랑 속에 그의 삶도 빛나고 있습니다. 국가의 합영 합작에서 크나큰 성과들이 연이어 이룩되고 있는 것이 못내 기쁘시오. 우리나라의 원료와 차제를 가지고 잘 만들었다고 우리 예술인들이 아주 좋아할 것이라고 과분한 평가도 주시었으니 정녕 경애하는 장군님은 상공인들을 아껴주시고 그들의 삶을 빛내어주시는 위대한 어버이십니다. 참으로 해외 동포들의 애국 재성을 억만금보다 더 귀중히 여기시며 민족의 자랑으로 높이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이 있어 그들은 더 높은 애국의 칭호를 지니고 빛나는 삶을 누려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해외 교포 운동의 대를 이어나갈 애국의 후세들을 굳게 믿고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봉사사업의 한몫도 청년의 젊은 상공인들에게 맡겨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시었습니다. 상공인들이 축전봉사활동을 잘하여 저국의 영예와 전엄도 빛내이고 애국사업에도 크게 이바지하게 해야 한다고 하시며 몸소 그 실현대책까지 일일이 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참으로 청년의 젊은 상공인들과 해외 동포들에게 돌려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에는 끝이 없으니 애국의 후세들은 장군님 안겨주신 영원한 동행자의 고귀한 칭호를 빛내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 일해나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배려 속에 마련된 만경봉 92호. 높이 모시어 천하제일 위인국으로 번성하는 주체의 내 나라 내 저국.
경애하는 김종일 장군님의 사상과 용도, 동망의 위대함과 숭고함을 가슴 벅차게 느끼게 하는 우리의 사회주의 저고. 위대한 수령, 위대한 용도자의 초남으로 빛나는 내 나라 천하 제일입니다. 장군님께서는 일본의 한복판에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상품 전람회를 마련하시어 동포들에게 주체조선의 해외국민된 영예와 긍지를 뜨겁게 안겨주셨습니다. 몸은 비록 해외에 있지만 자기 조국을 알고 자기 민족의 역사를 알고 살도록 하여 주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고마움을 안고 사는 동포들입니다. 해외 동포 어린이들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어버이 장군님의 그 사랑, 행복의 춤과 노래되어 일본 땅에 울리게 했고, 그 음정 나어린 학생 소년들의 장엄한 화폭을 이역 땅에 펼치게 하였습니다. 해외 동포 후대들을 키우는 일이라면 나라의 재부를 다 보내주고 싶다고, 우리가 돈을 벌었다가 이런 데 쓰지 않고 어디에 쓰겠는가 하시며 교육원조비를 제때 우김없이 보내주도록 하여 주신 위대한 장군님. 해외에서 살면서도 어찌하여 날이 갈수록 배움의 나래를 더욱 활짝 펼 수 있는 것인지 저국에서 보내준 이 거액의 숫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교과서가 나와도 해외 동포 자녀들 모두를 생각하시고 한 뿌리의 산삼을 보시고서도 청년의 어린이들에게 꼭 같이 안겨주도록 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부럼없이 자라고 있는 애국의 후대들. 학생 소년들을 조국에 부르시어 혁명전적지와 명승지들을 돌아보게 해주시고도 답사길에 오른 이들에게 이렇게 사랑의 선물까지 안겨주시니
위대한 장군님은 진정 해외 동포 자녀들의 친오보이십니다. 해외 동포 후대들의 민주주의적 민족 교육 사업을 애국의 대를 잇는 중요한 사업으로 보시고 해외 동포 교육자들도 따뜻히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어 구대석 청년도 대학교단에서 영웅으로 그 생을 빛낼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지식인대 회장으로 해외 동포 지식인들을 부르시어 주체조선 영웅조선 지식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시었습니다. 언제나 적극과 숨결을 같이 하고 발걸음을 같이 하도록 동포 지식인들을 따뜻히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동포 지식인들에게는 주체의 저국이 있다고 하시며 과학과 지식으로 저국의 부강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이끌어주시고서도 모든 성과를 그들에게 안겨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년의 박정문 교수가 생전에 완성하지 못한 논문을 완성하게 하시어 박사로 내세워주시고 그가 남기고 간 도서까지 인민대 학습당에 보관하고 널리 열람하도록 하여 주시었습니다. 애국적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품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 속에 여류작가 송률자도 저국 취재의 보람찬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는 존경하는 김정숙 어머님께서 그토록 소중히 간직하셨던 저국의 꽃, 민족의 꽃을 자신의 마음속에도 활짝 피웠습니다. 그는 백살구꽃처럼 언제나 정결하고 향기로운 마음으로 어버이 수령님을 받들어 모으신 존경하는 어머님에 대한 글을 세상에 내놓아 만 사람의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가를 그처럼 칭송하는 동포 작가의 가슴에 피어난 꽃은 그만이 아닌 온 교리의 가슴 가슴에 피어나는 흠모의 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해외의 모든 동포 조직 청년들을 저국 통일 성업의 계승자로 애국위업의 선구자로 키워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사회주의는 영원히 승리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주체조선의 열렬한 옹이 투사로 준비해가며 동포 청년들은 저국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켜나갑니다. 해외 동포 청년들을 그 어떤 바람 불어도 끄떡하지 않는 애국 청년으로 키워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모신 영광의 시각, 동포 청년들 감격의 눈물 금치 못합니다. 주체협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워주시는 위대한 품이 있어 오늘 청년 애국위협의 대회가 꿋꿋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품에 안기었기에 뜻하지 않은 사고로 중상을 당하였던 저청의 리용수 청년도 감 높은 삶을 빛내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를 꼭 살려내야 한다시며 모든 치료 대책을 다 세워주신 오보이 사랑 속에 180여 시간이나 의식을 잃었던 그의 생명이 다시 소생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 다시 생물을 준 장군님의 운덕이 하도 고마워 보답이 한마음 불태워가던 그에게 조선노동당원의 고귀한 정치적 생명을 안겨주시고 아내와 자식들의 전망 문제까지 헤아려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해마다 4월에 봄 친선예술축전에 해외동포예술인들을 불러주시어 어버이 소령님께 탐없는 축원의 노래를 드리는 영광을 안겨주시었습니다. 일찍이 해외교포 문학과 예술을 동포들의 가슴 속에 저국과 민족의 녹슬 심어주는 사상의 무기로 빛내어주신 위대한 장군님. 금강산 가곡단을 비롯한 문학예술단체들을 해외교포 문학예술의 본보기 단체로 강화발전시켜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공연을 친히 봐주시며 정말 잘한다고 높은 치아를 주시었습니다. 금강의 공연 무대에서 너무도 감격하여 노래를 부르다가 흐느낀 금강산 가곡단 단장 홍명월. 어버이 소령님께서는 그가 노래를 잘 불렀다고 제일이라고 고무 격려해 주시었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를 자기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높은 동무라고 지하해 주시었습니다. 서국의 예술 사절을 뜨거운 격동 속에 맞이한 동포들. 목이 메어 노래는 이어지지 못해도 저국의 사랑, 장군님의 사랑 오이 모르게 세상에 이름난 보천보전작단의 첫 외국 방문 공연도 우리 동포들을 위해 선참으로 하도록 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그 사랑. 우리 동포들이 사는 모든 곳에 따사롭게 비치어 주체적 해외교포 운동에 활력을 주고
조선 민족의 제일이라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어버이 소령님을 잃고 온 나라의 절통함과 온 세상의 울분을 안고 몸부림치던 만수대 언덕. 민족의 곡성이 하늘 땅을 울리던 그 나날 모진 슬픔 누르시며 해외 동포들을 일일이 만나시오. 어버이 소령님의 유혼대로 우리 함께 청년사업, 해외 동포들과의 사업을 도찰해 나가자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장군님께서는 선원태 선생은 소령님의 초기 혁명활동을 적극 도와드린 귀중한 혁명동지라고 하시며 그 비통한 나날에도 발갑상을 차려주시고 귀중한 선물까지 안겨주시었습니다. 어머니 소령님에 대한 그리움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고마움 가슴에 차 넘쳐 그는 목매어 격정을 더쳤습니다. 아, 이 선원태는 목 놓아 외치고 싶습니다. 어버이 소령님과 꼭 같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일세들을 돌봐주고 계십니다. 장군님 계시오, 소령님은 태양의 모습으로 영생하십니다. 어버이 소령님을 모시지 못하고 맞는 첫 설날, 설 공연 때마다 환하게 웃으시며 공연을 잘한다고 한 품에 안아주시던 소령님을 이제 더는 뵈올 수 없으니 사무치는 그리움 속에 눈물 짓는 제1조선 학생 소년들의 그 아픔 풀어주시려 우리 장군님 미로연까지 차려주시었습니다. 1995년 초 일본에서는 한신태의 지진재가 휩쓸어 동포들을 고통과 절망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비탄의 심연 속에서 가슴을 치며 울고 있던 동포들에게 서생의 힘과 활력을 안겨주신 분은 바로 우리의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이시었습니다. 동포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안으시고 청년산하 동포들은 물론 민단산하 동포들과 일본 사람들 속에 묻혀 사는 동포들에게까지 골고루 위문금을 보내주셨으니 간도 대지진 때는 무참히 학살을 당하고도 하소할 것조차 없었던 우리 동포들이 오늘은 위대한 장군님을 모신 민족적 긍지 속에 남먼저 피해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때는 물론 그 후대들까지 모두 안아 빛나는 삶을 주시고 끝없는 영광을 주시는 품. 기업가이건 지식인이건 정교인이건 그 누구이건 한번 안기면 인생의 참된 보람 속에 끝없는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는 어버이 품. 그 품은 진정 우리 교리 모두가 안겨 사는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품입니다.
제적해외교 본동 사상을 빛내어 나가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 노작을 발표하시어 해외 동포들에게 애국운동의 백과전서적 정서를 안겨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각계층 동포들의 민족 자존의식을 끊임없이 높여주시며 그들을 범민련의 깃발 아래 튼튼히 묶어 세워 민족 대단합을 이룩하도록 이끌어주시어 해외교 본동을 보다 새로운 높은 단계로 강화 발전시켜 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민족의 마음은 지금 통일에로 쏠리고 있다고 하시면서 통일을 염원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와도 손잡고 조국 통일 대업을 성취해 나갈 것이라고 하시며 해외의 모든 동포들을 민족 대단결의 길로 힘있게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조국 통일운동을 더욱 세천왕량이로 불러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절절한 호소가 민족의 가슴을 더욱 세차게 높이게 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을 민족의 영수로 높이 모신 온 결의는 외세에 의해 분열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거적적인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 나섰습니다. 조국 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온 민족 온 혈의 투쟁을 현명하게 영도하시는 위대한 장군님. 모든 해외 동포들을 한 품에 안으시어 참된 삶을 빛내어 주시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님을 높이 받들어 나가는 우리 민족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빛날 것입니다.